그때 장마 기간이래요. 비가 막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전원주택 단지에 이제 거주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밤하 없이 24분경에 집으로 왔어요. 차 세우고 남편이 먼저 들어가요. 그때 내려서 들어가려고 이 짐을 딱 들었는데 아내 귀에 지지직 하는 소리 들렸어요. 먼저 가는 남편 뒤에서 우비를 뒤집어 써갖고 남자 두 명이 둔기로 남편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용의자 추정으로 들어가야죠. 그런 와중에 네. 이 가족들이 네. 5억 걸었습니다. 5억. 근데 그게 걸었더니 야 5억이 그랬을까? 제보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정말 5억 줍니까? 이제 이 사건은 2012년 8월 21일 날 화요일 날인데 20시 20분 그때 장마 기간이래요. 비가 막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장마 기간이라 네, 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전원주택 단지에 이제 거주하는 네. 부부가 있었어요. 네, 남편은 네. 유 씨 56세, 네. 네. 여성은 이제 현 씨인데 53세. 53세시고요. 이 두 분이 이제 부부가 차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네, 남편 네. 그 유 씨가 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아내분은 아 그러면 당신이 손님 만나는 사이에 나는 마트 가서 장 좀 볼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둘이 차 타고 네. 당일날 이제 밤 9시 24분경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 집 앞에 차 딱 세워요. 네. 주택 앞에다가 네네. 차 세우고 남편이 먼저 들어가요. 우산 받고. 그런데 그때 내려서 들어가려고 이 짐을 딱 들었는데 아내 귀에 특이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 지지직 하는 소리 들렸어요. 깜짝 놀래 쳐다봤어요. 먼저 가는 남편 뒤에서 우비를 뒤집어 써갖고 모자까지 쥔 우비를 뒤집어 쓴 남자 두 명이 네. 둔기로 남편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집 앞에서요? 네, 집 앞에서 이놈이 그 여성 아내분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전기 충격기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순간 이제 이 여성분이 들고 있던 짐하고 가방으로 집어던지면서 방어를 하고 차로 얼른 올라탔어요. 그리고 차 문 잠그고 112에 전화. 112에. 그러니까 이 그놈이 이제 못 잡았잖아. 네. 그러니까 둔기로 운전석 옆에 유리창을 막 깨는 거예요. 아우 위급.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한 200m 정도 그냥 왕막 운전을 한 거예요. 아 잘하셨네요. 네, 운전을 네, 해가지고 네. 질주해서 네. 따들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12 용인 서부서 네. 112에 신고하고 남편 둔기로 공격했으니까 119도 신고. 이제 그 이 여성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인근에 살던 전원주택에 있는 어떤 남자가 골프채를 들고 나와요. 아 구해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갑시다 간 거예요. 멋있다. 예. 멋있는 분이에요. 예, 멋있다. 근데 갔을 때는 이미 그 두 새끼는 두 놈은 도주한 상태예요. 112에 신고했으니까 얼마나 뭐 강도 신고에 뭐 막 왔겠죠. 또 119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 유 씨를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경기청 과수팀에도 공조감식을 요청한 거예요. 그 증거 거기 찾아야 되니까 아내를 상대로 해서 목격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지 아주 외진대잖아요. 예. 외졌을 거기다 비 오잖아요. 주변에 가로등도 별로 없대요. 네. 모자까지 붙어 있는 비옷을 이 새끼는 입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아내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눈기를 들고 있고 전기 충격기 있었다. 요 정도만 나왔겠네요. 얼굴도 묘사를 못 하는 거죠. 못 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어볼 게 추정되는 사람이 있냐. 원한 있는 사람 혹시 이런 거 없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남편이 부동산업을 한대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제 유감 가진 놈이 몇 놈 있다. 몇 사람 있다. 그 사람들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의심이 가지만 직접적으로 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은 아니다. 내가 이 새끼들이 강도짓 하거나 절도하러 왔다가 이게 마주쳐서 그랬나 해서 가보니까 집안에 침입한 흔적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대기만 했다는 얘기네. 이건 아니에요. 금품을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뺏어간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원한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 순간 형사들이 아 참 차 블랙박스는 있잖아. 그 블랙박스를 봤더니 습격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네. 찍혀 있는데 밤이잖아요. 네. 비 오고 네. 거리도 조금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범인들 모습이 자세히는 안 찍혔어요. 흉기는 그 당시에 이제 곤봉 같은 거 있죠. 곤봉. 곤봉. 둔기 네. 아니면 뭐 몽키 스패너 같은 거 있죠. 큰 거예요. 스패너. 아, 아니면 도끼. 도끼. 하여튼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되더래요. 어, 그러면 이제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인근의 CCTV 봐야죠. 그래서 당일날 18시부터 네. 오후 6시부터 이렇게 봤더니 예, 범인들 모습이 그, 그 피해자 차인데 근처에 주차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네. 건 안 보이고요. 그러면 그게 그 몇 대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네 대 정도. 네 대가 있었어요? 네 대가 있는데 걸어서 분명히 현장에 접근한 거란 말이에요. 차 대는 것도 보였으면 어떻게 내렸는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걸 다 피해서 왔다? 그럼 엄청 치밀하게 한 거예요. 이건. 그럼 이제 여기 정밀 감식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현장에 버리고 간 게 하나 있어요. 뭘 버릴까요? 9볼트짜리 사각형 전지. 건전지. 아... 전기 충격기. 충격기에 넣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 그 배터리 덮개. 그리고 전자 충격기 그러면 기종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170m 정도 떨어지고 풀숲에서 네. 비옷 상의 웃돌이. 왜 그게 발견이 됐어요. 땡땡새 제품인데 X라이즈 사이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용의자 추정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아까 아내가 말씀하신 그 감정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 네, 어지간한 네, 감정이 네. 있어갖고는 부인이 그 사람들 의심된다고 말 안 해요. 상당히 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아내가 얘기한 사람 5명. 그래서 이 5명을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죠. 1번 의심 가는 사람은 네. 옆집에 사는 사람. 아마 그 이 피해자 집 그 앞을 통과해서 진입로로 가는 모양인데 네. 거기를 못 가게 한 모양이에요. 이제 거절하는 바람에 네. 법정 다툼을 하고 소송 중인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보는 사람은 네. 1의 그 1번 옆집에 분장이 있는 사람의 법적 대리인. 몸싸움도 하고 막 파출소도 서로 끌려간 적이 있고 그렇대요. 3번은 땅 투자권으로 재판 중에 있는 지금 업무 관련해 가지고 예, 예, 예. 예, 이게 이 피해자가 6년 전에 이 세 번째 이 사람한테 땅을 소개받고 1억 9천만 원을 투자한 적이 있대요. 1억 9천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땅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 중에 있는. 그다음에 4번은 그 3번의 아들. 피해자 예. 이 사람이 고소해 가지고 3사가 와 가지고 부자관이 와서 난리 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미없다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협박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번은 네. 이제 이게 부동산 동업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 동업자요? 예, 저 틀어졌대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 동업자 네. 5번이 소개를 해줬었다는 거예요. 잔금 안 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좀 시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한테 땅을 사가지고 왔는데 잔금도 안 줘놓고 어. 지는 그 땅에다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열받아갖고 얼마 전에 가서 그 공사하는 걸 강제로 못하게 막았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엄청 악화돼 있는 상태래. 5번하고는. 아내는 마트 가고 본인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도 5번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잔금 준다고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약속을 잡으면서 돈을 안 줘가지고 그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5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이제 탐문 들어가겠죠. 네, 탐문 들어가겠죠. 탐문 들어가서, 예, 예, 예. 이제 그 주변 현장,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4대, 인근은 4대잖아. 네. 더 넓혀서 CCTV 한 50개 확보했어. 거기서도 특별한 거 발견을 못 했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경찰이 원한 관계라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인근에 있는 또 우범자들 소행일 수도 있잖아요. 우범자, 그 동종수법 전과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킥스로 다 뽑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뽑아도 하니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네, 네, 이게 핵심이죠. 동종수법 전과자를 찾았더니 네. 이 전기 충격기로 범행하는 새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449명이 나왔어요. 오, 진짜 많네. 여성이라든지 노약자 이거 빼고 났더니 216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쫙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에 9월 2일 날 네. 유 씨가 사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내가 볼 때는 키포인트는 전자충격기예요. 9볼트짜리 사용하는 전자충격기였고 그것도 두 개를 넣어야지 작동되는 전자충격기였고 아. 덮개가 나왔으니까 시리얼 넘버가 나오겠죠. 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전자충격기 출처 찾는 게 이 사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력한 용의자 5명의 당일날 위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현장에 있던 그 두 놈이 그 5명은 아니라는 건 아내가 확인해줬잖아. 그럼 다만 가능성 하나를 딱 준다면 청문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내역 같은 거 뭐 이제 거래 내역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문자 통화 주고받은 사람 이런 건 다 뽑겠죠. 네. 그거 뽑아놓고. 네.
자, 국과수에다가 이제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장돌이 아시죠? 네, 망치 작은 거. 네. 네, 그거 아니면 도끼로 추정입니다. 손도끼.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전기 충격기는 경찰에 허가받아요. 이제 생산년도도 확인을 해본 거죠? 네. 2005년도 1월부터 사건 발생 시간까지 이제 그 땡땡전자 그 모델인데 총 생산이 더럽게 많아요. 그게 뭐였을까요? 3,343개를 생산해요. 아이씨. 그러면 5명 중에서 요 모델을 사간 사람이 있으면 100% 범인이겠죠. 그런데 다섯 네. 명은 그, 없고. 그거를 산 A1, A2 모델을 산 적이 없어요. 소개 하나 줘요, 여기서. 네. 서울, 경기, 인천 경찰청에 다 협조해가지고 또 그 기계를 허가해준 대장을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명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생 엄청 한 거죠. 두 명을 찾았는데, 그 두 명, 그 사람이 아까 용의자 5번이죠, 5번. 네네. 5번하고 몇 번 통화했던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주점을 3개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5번하고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게 나와. 네네. 그래서 어떤 관계인가 봤더니 이 5번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집에 맨날 단골 손님이야. 그러면 이거는, A는 일단 용의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력 4팀에서 이 A의 주거지, 주점 3곳. 주점 3개. 그 다음에 차량. 차. 압수수색해서 네. 네. 전자충격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전자충격기 받아갖고 사용한 흔적만 나오면 돼, 이제 이거. 그래서 딱 압수해가지고 네. 최근 사용 흔적.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졌으면 DNA 땀이라도 묻을 수 있으니까 네, 네. DNA 흔적, 아니면 혈은 이런 게 네. 검출되는지 궁금하잖아. 네. 그래갖고 오늘 국과수 보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사용한 흔적도 없고 DNA도 안 나오고 혈흔도 안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A라는 사람은 당일날 알리바이까지 다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이건 A는 아니야. 오. 자 이제 다른 한 명 B가 또 있어. B를 봤더니 이것도 또 5번하고 연결이 되네. 5번에 운전기사가 있는데 네. 그 운전기사의 친구야. 그거는 A1 모델하고 B7, B7 모델 두 개를 갖고 있어. 그리고 8월 달에만 20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5번하고. 사건 발생 전에. 예. 그리고 사건 그 다음 날 8월 22일 날 네 번의 메시지를 또 주고받았어. 당일 날이요. 예. 예. 그러니까 B가 엄청나게 유력해 보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주소지. 네. 이 사람 숙소, 근무지, 차량 압수수색 했는데 충격기가 네. 안 나와. 이 새끼 두 개 다 나와. 어디 간 거야? 너 이거 어째서 형사들이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3년 전에 이사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이 B에 대해서도 당일날 알리바이를 또 봐야 되잖아. 네. 알리바이는 확실하게 성립돼요. 너 거타 맞아. 너 거짓말 탐지기 좀 하자. 네. 불응해요. 너 내가 왜 합니까? 네. 딱 거절을 해요. 형사들이 엄청나게 설득하고 추궁하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한 얘기가 네. 5번. 네. 5번에 그 동생이 있어요. 동생. 5번에 그 동생한테 2년 전에 자기가 전자충기 사실을 줬다. 그러면 이제 5번 동생한테 압수수색을 또 하죠. 그런 와중에 네. 이 가족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니까 피해자 가족 측에서 네. 현수막도 걸고요. 5억 걸었습니다. 5억. 와, 화가 단단히 나셨네 그냥. 근데 그게 걸었더니 야 5억이 그랬을까? 제보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제보 전화가. 현상금 어떻게 지급할 거냐? 가족한테 온 거죠. 정말 5억 줍니까? 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지급할 건데요? 네. 뭐 은행으로 쏴줘도 되고, 뭐 현금으로 드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제보하겠다. 경찰한테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네.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그 말했던, 진술했던, 거탐 네. 거부했던 네. 이 B예요. 그리고는 이놈이,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5하고 예, 5번 5하고 자기하고 대화한 녹음기를 경찰에 딱 전달을 해요. 이 제보한 그 얘는 전자충격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네. 이 5번 이 사람 형제하고 감정이 안 좋던 그 유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은근히 의심을 한 거예요. 저 형제가 이거 무슨 일 저지른 거 아니야? 내 충격기 빌려줬는데 그걸로? 이런 의심을 은근히 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전자충격기잖아. 네. 그럼 잘못하면 나도 공범될 수도 있잖아. 경찰에 조사받고 가서. 5번에 운전수. 네, 운전기사. 운전기사하고 네. 통화하는 바람에 B가 특정됐잖아요. 네. 5번에 저 운전기사 친구, 자기 친구, 네. B의 친구가 전화가 뒤 걸려왔어. 네. 야, 9월 27일 날 저녁에 서초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 모모 커피숍에서 좀 만나자. 너 휴대폰 가져오지 마. 그리고 차도 끌고 오지 말고 전철 타고 좀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기 차고 가요. 거기 가서 가니까 예상한 대로 네. 그 운전기사 C가 친구가 나온 게 아니고 O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5번. O가. 예, 아. 5번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네. 야, 너 형을 위해서 너 네 인생을 좀 걸어라. 네가 우리한테 전자충격기 넘겼다고 그러면 형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현장에서 저 그 충격기 쓴 애들은 이미 다 없어졌어. 그리고 너 어디 댕길 때 수표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해. 이건 볼 것 없이 5번이 범인인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경찰은 현장 주변을 또 수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장마철이라서 막 비 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계곡 같은 데 네. 물이 막 불어 있잖아요. 네, 네. 9월 말부터는 물이 막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곡을 다시 수색합니다. 우비 발견하는데. 그 산, 네. 그 인근. 그러다가 거기서 10월 2일 날 도끼 발견해요. 그 다음에 비호 추가로 발견해요. 아, 상의만. 그 다음에 네. 전자충격기 덮개만 떨어뜨리고 왔잖아요. 현장에는 네, 네. 전자충격기도 거기서 본체도 나왔고요. 본체도. 그 다음에 박스테이프. 그것도 발견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장기간 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혈흔이라든지 DNA도 주로 못하죠. 그거 다 씻겨 나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네. 범행이 네. 이용됐던 부분이죠. 정확하게. 예. 5번 체포. 그다음에 그 저 5번의 동생도 체포영장. 네. 5번의 운전기사도 체포영장. 그런데 5번 동생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저 친구 B한테 받은 거 그 전자충격기 형한테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번 동생, 5번의 운전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5번. 5번에 대해서 좀 이제 경찰이 알아봐야지. 네, 이놈은 네. 범인이 거의 확실하니까. 네, 네. 사기 등 전과 13범이에요. 13. 근데 5번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피해자하고 유 씨하고 갈등은 있다. 네. 갈등은 있었지만 내가 사건하고 나 관련 높다. 그 다음에 동생한테 나, 동생이 나한테 준 그 전자충격기. 네. 그거 나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형사들이 그거 말고도 이미 증거 많거든. 그러다가 아,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사 받을 때. 네. 찾은 전자충격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녹음기 찰칵 틀어줬어. 네. 세 번째 피의자 신문조사 받을 때. 요거 좀 들어보실래요? 찰칵 하니까 B가 얘기하는데 너 수표 쓰지 말고 연금만 써라. 뭐 형 한번 도와줘라. 뭐 하는 거 그것도 졸졸졸졸 나올 때 아마 얼굴이 노래졌다고 그래요. 책상에서 탁. 전자충격기 탁 넘어서 이거 쓰셨죠? 아니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숨 푹 쉬더니 저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백 내용은 네. 피해자하고 땅 문제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 8월 18일 날 친한 동생을 만나서 내가 저 전자충격기를 주면서 친한 동생 그놈들이 네. 범인이죠. 네. 사람 구해서 피해자의 다리나 어깨를 좀 부러뜨리든지 최소한 전치 12주 이상은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죽이라 소리는 안 했다는 소리. 그런데 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그 블랙박스에 네. 얼굴은 자세히 안 나와도 흐미하게 도끼 가지고 그 도끼로 밝혀졌잖아요. 네. 피해자 머리만 집중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 새끼하고 이 5번 이놈하고 계속 통한 그 통원에 쭉 뽑아가지고 빈번하게 사건 전후한 놈들 목록 쫙 뽑으면 네.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심땡땡이라는 46살 먹은 놈 특정되고요. 5번하고 자주 통화한 사람들 목록을 쭉 뽑아서 네. 거기에서 연관된 놈을 추려가지고 심땡땡이를 특정한 거예요. 네. 그 새끼를 10월 9일 날 아침 8시에 서초구 걔네 그 아파트 저 그 주차장에서 네. 차에 가서 기다리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네. 그 차 근처에 있다가 딴 거예요. 긴급 체포했고요. 그래서 심땡땡이는 그 조회를 해봤더니 살인 예비 등 전과 5범이에요. 이 새끼도 딱 잡으니까 청구받은 적 없대요. 그래서 5번하고 다 풀었어 이 새끼야. 5번하고 대질신문 시켜버립니다. 네네. 응? 네. 그러니까 자백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네. 실제로 실행한 놈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자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44살 먹은 네. 김주진이한테 부탁해가지고 주진아 네 친구 하나 그 같이 데리고 가서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좀 죽여줘하고 시켰다. 그러니까 실행한 놈은 김주진과 조왕인 겁니다. 그러고 야 그러면 너 이거 얼마 받고 간 거야? 당연히 정부니까 심땡땡이한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더니 심땡땡이가 아 돈은 아니고요. 내가 그 용인의 그 3,000평 부지를 땅을 사가지고요. 네. 낙골당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5번이 네. 부동산업자니까 네. 5번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개발이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내가 1억 원 그 빌려준 게 있는데 5번이 안 줘서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그래서 그 일을 해주면 얘 이를테면 낙골당 허가도 내는데 얘가 적극 도와주려고 5번이 네. 또 1억 빌려간 것도 준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후배들 둘 불러서 이거 범행시킨 겁니다. 21일 날 일단 외출시켜 갖고 죽이려고
아내하고 같이 온 건 생각도 못 한 거야, 이 새끼들은. 혼자 올 줄 알았나 보네. 집 앞에서만 기다리고 있다가 찻집에 와서 만나고, 너 차 타고 들어가면 집 앞에서 그냥 살해하고 사라지려고 그런 건데, 하필이면 아내가 그날 마트를 같이 가는 바람에 목격자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럼 너 김주진이한테는 그 저 죽이라고 하면 그 후배 그놈들은 돈 안 받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돈 얼마 줬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돈 안 줬다. 어? 그런데 돈 안, 살인 교사하면서 돈 안 주고 가능해요? 아유, 거짓말이에요, 네, 이건. 거짓말. 자기들 못 거는 건데. 이거는 처벌을 덜 받으려고 수작 피우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김주진하고 교수님 조항하고는 신원 확보는 아직 안 된다. 김주진이 이제 휴대폰 추적하는 거. 아, 추적을 해갖고. 경기도 광주에요. 휴대폰도 거예요. 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가 거를 저, 그 통화 내역을 또 심도 있게 더 봤어요. 네네. 그 과정에서 조항이가 나온 거예요. 44살 먹고. 얘는 이제 전라도 광주 살아요. 그거 갔더니 이미 도망갔어요. 그러면 두 새끼는 다 눈치 깐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즉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배해버립니다. 김주진이는 68년생, 네. 경기도 광주 퇴촌, 175cm 건장하다. 네. 조항이는 68년생 동갑이에요. 네. 광주 광역시 북구 충정로 산다. 김주진이는, 2013년 5월 13일 날, 역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됐고요. 그때 무피권 막 행사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 새끼도. 그리고 조항이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잡혔어요. 2년 뒤에 2015년 7월 달에 3년 만에 건 거예요. 3년 만에. 참 도망나는데요. 네. 네. 전남청 광수대가 2015년 7월 8일 날 네. 고향에 내려와 있다는 수배자잖아요. 살인 수배자. 네, 네, 네. 고향에 내려와 있다는 조항이가 고향으로 내려와 있다는 그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네. 쌍촌동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서 낚아챕니다. 아, 밥 먹는 거예요. 조항이 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놈 실행한 두 놈도 김주진, 네. 조항이는 검거를 했고요. 박형민이 51세. 네. 요 새끼 살인 교사로. 그 무기징역. 무기징역 나왔고요. 심땡땡이 그, 네. 그 전달해서 청구한 놈. 네. 심땡땡이 이거 요 놈은 살인 교사죄로 이 전직 조폭이에요. 심땡땡이는 아. 살인 교사죄로 징역 13년. 49 살인데. 네. 그다음 이제 김주진이 네. 요 놈도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렇게 받았고요. 네. 이제 추후에 2015년 이후에 이제 그 검거돼서 네. 조항이까지도 이제 무기징역. 아 조항이도 무기징역. 네, 네. 두 놈은 무기징역. 한 놈은 심감한 13년 네. 그리고 실행한 놈 두 놈 그다음에 시킨 놈 박경민이 네. 네. 요 셋은 무기징역 이렇게 이제 그 대법원 그 최종 결과고요. 정말 달갔네요, 그 비명횡사하신 그 네. 유 씨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